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자, 금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금양에 대해서 제가 출발하기 전에 노래로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속만 태우고 있지, 금양 눈치만 보고 있지. 자, 딱 이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주주님들이 지금 속을 많이 태우고, 자, 눈치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금양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금양 유상증자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도 나오고 있고, 자, 유상증자 규모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8천억 원이 넘는 유상증자가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상증자가 나오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금양을 갖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자,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노래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웃는 게 아닐 거다. 웃을 수도 없다. 지금 엄청난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을 해야 되는 자리다. 뭐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신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는,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는 악재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때는 금양이 2차전지 기업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4천원에서 20만원까지 폭등했던 그런 기업이었고, 전망도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8천억원대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금양에서 발표하기 전에 뉴스가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날이었죠. 8월 29일날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자, 장중에는 마이너스 15%까지 나왔다가 그나마 조금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11%로 마감을 했고,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오늘까지도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신 구간인데, 일단 유상증자 8천억 원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8월 28일에 정확하게 조선비즈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을 하려고 보통 기업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자금 조달을 하고 나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주권이나 어떤 공장을 짓는다거나 어떤 시설 투자거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해서 엄청나게 성장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유상증자를 두 번을 진행했었고, 자, 테슬라는 현재 기업의 가치가 우뚝 섰죠. 자, 이렇게 유상증자 한 금액을 제대로만 사용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운영자금을 어떻게 쓰고 시설 투자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요동을 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재무가. 어떻게 보면 현재 돈이 없는데 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거다. 금양은 재무와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현재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금양의 본 사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발포제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 매출 역시 대부분 발포제로부터 나오시는 실적인데요. 발포제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떤 스펀지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이죠. 자, 실적, 최근에 분기 실적을 봐도 굉장히 큰 손실권이다. 연간 매출 한때는 발포제로 인해서 약 1,500에서 2,000억 원 정도에 버려들였고 영업이익이 100원대를 기록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는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유보율은 줄어들고 있다. 돈을 계속해서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 1년 동안에 부채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 분석적으로 봤을 때, 자, 주식을 이제 주가를 분석할 때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번, 기업적 기본적 분석이 있어요. 기본. 자, 기본적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제표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자,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차트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패턴을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네, 작전적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대부분 많이 하지만 저는 더해서 작전적 분석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손실도 많고 부채도 많고 유보율이 없고 엄청 재무가 딸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 발생적인 부채만 봐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3천억 원이 늘어난 재무 상태가 엄청 크게 문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를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감사 보고서 등을 통해서 재무 불안정이나 어떤 유동성 부족으로 감사 의견 거절이 혹시라도 나오면 자, 거래 정지 사유도 해당되죠. 자, 그리고 또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최소한의 유동 확보가 안 되거나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거나 영업 실적 악화가 부실이 심화되면 상장 폐지 사유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양을 여러분 갖고 계시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기술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자 탈출을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줄여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금양에 대한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방 압력이 지금 계속해서 더 쥐어져 보니까 밑으로 내리꽂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유상증자는 회사가 주식을 신규로 발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파는 건데 자금이 새로 유입이 되는데 주주 입장에선 주주의 권리와 재산이 훼손되는 거죠. 지금 뭐 박순영 작가 금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 텐데 금양 홍보대사라고 해도 가언은 아니죠. 자 배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렸던 게 바로 우리 박순영 작가였죠. 자 근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자 원체적으로 금양은 23년 5월에 2차 전지 핵심 원료를 자체 조달하겠다고 하면서 뭐였죠? 어디죠? 몽골 광산 개발 회사인 그죠? 몬넬라 뭐 이거 뭐 영어로 이거 지분을 60%를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라는 공시까지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다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작년에 좋았던 2차 전지 섹터가 올해는 굉장히 안 좋은 국면이었다. 자 중요한 건 유상증자까지 나온 마당에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랠리를 시작하고 있는데 금양은 현재 이도저도 아닌 위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자 불안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현재 상태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탈출을 하시든 수익권으로 나가시든 어떤 대응이 가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현재 금양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가견에서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은 바닥이다. 자 최저가다 이러면서 물타기를 하라고 하는데 물타기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바닥이라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순간 지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또 진행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급락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일단은 좀 신중하게 바라보시고 대응 시나리오를 짜시는 게 굉장히 현재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당가를 낮추려면 결국은 뭐죠? 바닥인지 아닌지를 발바닥인지 아닌지 타점을 노리셔야 된다. 타점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야만 평당가를 낮출 수 있다. 잘못 들어갔다간 지하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언제쯤 나올 것인지 사실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시나리오 분석을 제가 하고 대응 전략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죠? 지금 하는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이 타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지기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후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열심히 한번 브리핑을 끝까지 할 건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 자 다음 영상을 기대하면서 구독을 꼭 눌러주면서 마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양의 이런 유상증자 추진이라는 게 공시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사실 기사가 먼저 나오면서 아마 금양도 좀 당황을 했을 거예요. 공시가 나오고 기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불성실 공시가 될 수도 있겠다. 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사라는 게 사실은 언론이라는 게 오보도도 낼 수도 있겠지만 세력과 결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또 하나 뭐였습니까? 작전적 분석이 있는데 자, 이 작전적 분석엔 대부분 세력, 외인과 기관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세력과 주식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요, 비효율적인 시장이에요. 항상 개미는 세력과 싸우고, 자, 항상 등 터지는 게 누굽니까? 개미다. 우리 같은, 저와 같은 개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반대 패턴으로 매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력은 어느 정도로 본인들이 이용을 하냐면, 언론도 이용을 하고,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밑으로 내리꽂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작전적인 분석도 같이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가지고 있는 평단가를 알면 조금 더저 디테일하게 개별로 맞춤 평단가 기준으로 해서 대응 전략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때 진입을 아직은 관망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크게 물리신 분들 8만 원에서 10만 원에 물리신 분들 거의 두배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 사례가 꼭 나쁜 거는 아니다. 자, 유상증자에서 테슬라가 성공을 두 번이나 했었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공장 가동을 하거나 지금 공장 가동을 시작했죠. 근데 매출이 아직까지 0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장을 가동하는데 계속 돈이 필요하고 금액이 더 버틸 수 있으려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실제로 금양의 공장도 짓고 얘네들이 돈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조금 더 가지고 계셔서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뉴스에 기사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면 그때서야 개인 개미들은 정보를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저도 주린이 시절에 마찬가지로 정보가 항상 개인은 늦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은 실질적으로 선정보, 미리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기사화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정말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0년간 실전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돌리고 있고, 자, 7년 동안 세력주, 자, 적전주를 연구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수익 나는 주식 공략법. 자, 저는 주식 라디오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금양 주주님들을 위해서 평생 무료 소통방을 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자, 제 번호입니다. 010-7542-1669번으로 숫자 7을 남겨주신 분들께, 금양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수 없는 기사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정보와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한발 더, 한 템포 더 빠른 정보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시나리오 대응 결국은 대응이에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자, 그래서 대응 시나리오도 함께 드리고 전략과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주가에 반영되는 그 부분하고 자,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저는 어차피 유튜버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하나라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자, 좋아요는 정말 많이 누르시는데 구독은 많이 누르지 않으신다. 자, 구독 누른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금양,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더 빠른 정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영상으로 찍어드리고 텔레그램에서도 라이브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도는 손절은 아직 하지 마셔라. 지금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돌파가 분명 나올 겁니다. 왜죠? 아직까지 얘네들이 공장을 짓고 저 자금이 현재 부족한 상황은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까지 공장 짓고 나서 매출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서 최고의 계약을 체결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엄청난 어떤 기사화가 되거나 재료가 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기까지 여러분들이 버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서 올라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언제까지 다시 한번 타점을 노려서 신규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물타기가 가능한, 어떻게 보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언제인지, 이런 타점이 결국은 중요합니다. 자, 이런 타점도 제가 여러분들 무료 선물로 금양 무료 소통방을 오픈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무슨 장사하는 느낌이 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한번 뭐 들어오시면 아시겠죠, 그죠? 하나로 어떻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종목 준다, 종목 무료로 준다, 그리고 뭐 사라 막 이러면서 문자가 많이 와요. 제가 애널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종목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답장을 한 적도 있는데, 한번 문자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으니까 숫자 7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금양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통방을 운영하고 오픈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무료 소통방에 이 번호로 숫자 7 남겨서 함께 여기서 실시간 대응하고, 자, 타점을 노려서 물타기 타점이라던가 아니면 신규로 타점을 노려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뭐냐면요, 유상증자가 일어나야 여러분들, 유상증자가 결국은 악재로 처음에는 급락을 시킬 수도 있지만, 자, 이 유상증자로 돈을 벌어서 얘네들이 매출이 끌어올린다거나 계속해서 뉴스, 언론 플레이라고 말하죠. 자, 아까 작전적인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뉴스가 어디에 투자했고 어디에 수주했고 공장을 지었고 이런 것들, 제대로 돈을, 유상증자한 돈을 사용만 한다면 오히려 호재로 길게 보면 작용도 할 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방 5만원도 일탈하고 6만원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금양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집을 들어가야 되는, 매집을 데려가는 세력들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세력이다? 기타 법인이다. 기타 법인이 지금 현재 꾸준히 뭘 사고 있다? 금양을 사고 있다. 여러분들 주식 중에서 지금 기타 법인은 수상한 기타 법인이라 제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기타 법인은 누구다? 대주주거나 대주주의 지인이거나 아니면 연고다. 자, 기타 법인이 지금 3일 연속 계속 사고 있죠. 자, 이들은 뭔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전적인 분석을 볼 때 기타 법인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하게 기타 법인이 사잖아요. 그럼 반드시 크게 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한번 타점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유상증자는 결정됐고,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확실시 되면 오히려 지금 이미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크게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증자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타점 노려서 실제 추가 매수를 진입해서, 자, 작전적인 세력 기타 법인, 수상한 법인 계속 사고 있죠.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를 노려서 본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얘가 유상증자 얘네들이 받은 금액, 금양이 받은 금액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수주를 따낸 거나 계약을 하거나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이슈들이 언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수익을 보든 챙겨서 나오든 아니면 본전에서 조금 물량을 덜어내든 이런 방식으로 전략을 드릴 건데, 그 자세한 전략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네, 텔레그램으로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으로 숫자 7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처음부터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희망을 계속해서 드렸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자, 희망의 회로를 계속 돌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주주님들이 훨씬 더 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방송을 할 때 호재든 악재든 가감없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힘든 구간에 함께 여기 소통방에서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앞으로 제 영상 나오면 꼭꼭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뭐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제가 내일 또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